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말왕입니다. 하이파알. 오늘은 운동 전에 동적 스트레칭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 거예요. 운동 멈춰서 하는 정적 스트레칭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좋은 동작들이 있으니까 마치 관절을 열을 내서 관절에 운동을 미리 하기 전에 열을 내서 관절을 보호해줄 수 있는 동적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동적 스트레칭. 일단 열을 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 하체하는 날이다.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스트레칭을 해서 열을 내줘요. 그래서 이제 하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바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깨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매달려서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제 동적 스트레칭은 운동 바로 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벤치프레스를 제가 이제 예로 해드릴게요. 저는 고중량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동적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처럼 이 무게를 천천히 늘려가면서 하는 것들이 동적 스트레칭이라는 개념으로 천천히 이제 근 긴장도를 높이면서 운동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영상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구간 반복 스트레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게가 낮잖아요. 최대 이한에서 천천히 가동 범위를 스트레칭을 해줘요. 이때에 제 근육들은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올리고 쉬고 올리고 쉬고가 아니라 근긴장을 계속 유지시켜준 상태에서 그걸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해주고 마무리로는 뭐 최대 가동 범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무게를 좀 더 올렸다 싶으시면 그때부터 횟수를 줄이시는 것도 맞지만 더 무게를 올렸기 때문에 부하를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80kg 어때 100kg 정도 되겠네 되면 최대 이완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힘, 그러니까 100kg로 놨으면 한 80kg로 올리는 힘으로 하겠죠. 올리는 힘으로 유지를 시켜요. 그럼 주변에 있는 관절에 있는 근 긴장도를 제가 느끼면서 팔꿈치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제 어깨를 살살살살 움직여줘요. 다치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리고요. 다시 내렸으면 근 긴장도 유지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고 관절의 움직임을 느낀 다음에 지금은 무게가 너무 낮다 보니까 계속 많이 움직여요. 한 이후에 다시 깔끔하게 수축을 하고 이후에 이제 관절이 열이 났기 때문에 정적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들어가는 편을 많이 해요. 운동 전에 괜히 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운동 전에 뛰라는 얘기는 혈액순환도 많이 될 뿐더러 주변에 온 주변에 뛰기 때 모든 관절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목은 안 움직이겠지만 모든 관절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리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이후에 정적 스트레칭 하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뛰지도 않고 정적 스트레칭 하게 되면 특히 겨울에는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는 저는 얘기 안 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운동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칭. 그래,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프레스가 이거 쓰면 뭐 데드리프트 똑같아요.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어느 정도 둔 상태에서 저도 구간 반복으로 수축을 해주다가 로우바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완 작용 자세에서 엉덩이를 즉 척추 기립근을 펴주는 엉덩이를 위아래 좌우로 살짝 흔들어줘요. 무릎이 발가락 기준에서 많이 나가게 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용한 통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만 좀 움직여주시면서 주변의 관절 주변 근 긴장을 좀 유지시켜줘가지고 바로 본 세트 들어가더라도 근육이 놀라지 않고 다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동적 스트레칭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움직이다. 움직여서 열을 낸다. 열을 내서 본 세트 할 때 부상 예방을 제가 말씀드린 동적 스트레칭에서 개념을 좀 더 추가하자면 근 긴장도라든지 아니면 관절에 예방적인 거죠. 예방적인 부하를 줘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 다치지 말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다쳐가지고 5주 동안 운동 못해가지고 욕 오지게 먹었잖아요. 특히 유튜버들 다치지 마세요. 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재밌게 운동하자. 마랑이었습니다.